저도 개인적으로 A씨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익제보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원이 발각되기 두려워해서 어떤 비공개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건 뭐 바로 그냥 언론사나 방송사에 바로 모든 걸다 제공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9개월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와 모든 자료를 다 제공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고, 실제 본인이 공익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신원이 위험하다. 그런데 후원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후원계좌를 만들었다를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예. 제보하고 이게 폭로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폭로하게 된 계기가 모든 걸 자신이 덮어쓰기 싫어서 폭로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폭로했지 누가 덮어씌우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선 30일을 앞두고 이런 직전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마치 해명을 통해서 사과를 드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해명하면 또 다른 자료가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다분한 의도가 있다. 물론 퇴직 전에는 본인이 어떤 신변, 직장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퇴직 후에는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지금은 퇴직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한달 앞두고 이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움직여!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나가! 이런 개 X 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